여기서부터 이제 강조 부분이에요. 강조는 항상 마지막에 나와요. 진짜 강조할 때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야. 근데 나옵니다. 나오니까 문제인 거지. 한번 봐보자. 강조는 크게 뭐뭐 있을까요? 이때 강조. 좋아. 또 도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가볼게. 보니까 여기 보면 도치, 그지? 그리고 이때 강조. 강조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먼저 용어라기보다도 이론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강조는 어떻게 할까? 강조를 하고 싶어,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할까? 세게 말하면 돼. 근데 그 말할 때는 세게 말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글에서는 뭐 대문자 쓰면 되니?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강조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문장수를 어떻게 바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내일 알아보면 안 될까요? 자, 영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그냥 항상 원리는 매우 간단해요. 원리 자체는. 영어는 중요한 게 어디에 나오니? 앞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가져가면 끝납니다. 영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강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니? 이게 첫 번째 강조의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이 개념이 안 잡혀있으면 나중에 좀 뒤죽박죽이 돼요. 좀 이따 보면 알아. 자, 첫 번째로 이제 뭘할 거냐면 도치를 할 겁니다. 도치가 뭐니? 도치가 뭐야? 아주 잘했어요. 학생들이 여기서 좀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도치는 순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순서 바꾸면 다 도치인 줄 알아.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순서 바꾸는 거는 맞는데 뭘 순서로 바꾸는 거야? 얘는 주어 동사 순서를 바꾸는 게 도치예요. 이해되니? 도치가 뭐다?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럼 이제 도치에는 또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뭐 있을까요? 도치에는 뭐뭐 있을까? 부정어 도치. 똑똑한데? 그리고 대박. 어떻게 알아 이런 걸? 천재다. 자, 도치에는 또 부정어 도치와 장소부사 후도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 이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부정어 도치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그렇지. 부정어 도치니까 부정어를 도치하는 거겠지. 그렇지. 부정어를 어떻게 도치할까? 부정어를 어떻게 도치해? 그럼 도치해봐. 설명을 하면 부정어를 어떻게 도치하니? 왜? 왜 never mess를 앞으로 빼?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틀리기 시작합니다. 막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난리가 날 거야. 보세요. 이 용어 정확하게 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부정어 도치는 무슨 말이냐면, 딱 조심할 거. 부정어를 도치한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치는 뭐라고 있어? 뭘 도치하는 거야? 주어 동사를 바꾸는 건데 부정어를 도치한다는 말 자체가 없다고. 도치는 뭐밖에 없어? 주어 동사 도치밖에 없어요. 알겠지? 부정어를 도치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가 이제 혼돈의 시작이고 영어가 어려워지는 지름길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자, 보세요. 부정어 도치는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게 하자. 부정어를 첫 번째, 부정어를 강조하고 두 번째,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해되니? 다시 한번 부정어 도치는 뭐다? 부정어를 강조하고 두 번째 법 도치가 일어나요. 이해되니? 이게 두 단계가 일어나는 것이야. 봐보자. 부정어를 첫 번째로 여기서 부정어 뭐가 있니? never가 있지. 그치? 이걸 강조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를 갖다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치?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제 두 번째 뭘 한다? 도치를 합니다. 자, 가보자 그러면. 불러보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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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제 도치가 일어나요. Met. Brian. 그 다음. 서령. 자, Never met Brian 서령. 자, 이게 뭐야, 이게. 문장 어때? 뭐가 이상하니? 브라이언 서련이 왠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치?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그치? 틀렸습니다. 그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점. 한 가지 알아야 될 점. 도치를 하는데, 어떻게 도치하냐. 자,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도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의문문처럼 도치합니다. 뭐라? 무슨 말이지? 자, 한번 가보자. 너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했어. You play the piano 그랬지. 이거 의문문 해볼까? 어떻게 되니? Do you play가 되네. 그지? 봤더니 you 주어 동사 얘 뭐니? 동사 주어 동사 어랍쇼? 동사 주어 도치네. 의문문도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일종의 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엄밀히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의문문을 도치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의문문도 일종의 도치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울 수는 있어요. 봐보자. 부정어 도치할 때는 어떻게 도치한다? 의문문처럼 도치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never를 강조해서 맨 앞으로 왔어요. 그치? 그 다음 브라이언 맷 서련을 뭐처럼? 의문문처럼 만들라 그 말이야. 어떻게 할까? Never did Brian. 우리 의문문을 만들 수 있잖아. 브라이언 맷 서련을 의문문 만들라 그 말이야. Did Brian meet 서련. 이해되니? 요게 맞는 문장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이 never를 강조하고 그 다음 도치가 일어난 것이다. 이해되니? 됐지? 그래서 얘가 지금 never 도치됐고 그 다음 동사 주어 동사 형태로 도치가 됐습니다. 끝. 되니? 자, 그 다음 장소 부사구 도치 한번 봐보자. 장소 부사구 도치는 여기서 장소 부사구 뭐가 있니? 장소 부사구 어딨어 여기? 어? 장소 부사가 어딨어? 어디에 있어? 뭐? 불러. 글씨가 작니? 다시 불러 빨리. At the door. 얘가 장소 부사구네. 쌤, 이게 전치사구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랬지. 전치사구는 뭐의 일종이야? 부사구의 일종이야. 그리고 심지어 전치사구를 부사구랑 그냥 같다라고도 표현했었지. 그치? 자, 얘 장소 부사구입니다. 전치사구를 포함해서 모든 장소 부사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를 갖다가 장소 부사구 도치, 그럼 얘는 무슨 말일까요? 얘 무슨 말일까? 장소 부사구를 강조하고. 그렇지. 그거지. 좀 줄여야겠네. 좀 부담스럽게 생겼다. 그지? 자, 얘 무슨 말이다? 첫 번째, 장소부사구 강조하고 두 번째 뭐한다? 도치다. 이해되니? 자, 갑니다. 얘 어떻게 할까? 강조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겠지? 불러보자. At the door. 그다음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도치. 도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의문문처럼 도치하는 게 있고, 장소부사구 도치는
통째로 도치합니다. 불러보자. 불러보자. At the door. Stood. 촬영. 이렇게 했습니다. 이드니? 자, 여기서 at the door을 강조했고 동사 주어로 도치를 했어요. 자, 부정어 도치니까 부정이잖아. 그지? 우리 예전에 처음에 뭐 어떻게 뭐 만들었었니? 첫 시간에 부정문, 의문문 이런 거 만들었잖아. 그지? 부정어 도치니까 의문문처럼 만든다. 그냥 이렇게 둘이 관련지어 생각하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부정어 도치 어떻게 만든다? 의문문처럼. 그렇지? 자, 부사구 도치는 어떻게 만든다? 그냥? 아니, 부사구 도치. 통째. 어? 통째. 이해되니? 됐지?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도치가 끝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only는 부정어 취급을 합니다. 도치에서. 왜냐면, 이것만 이란 뜻이잖아. 그지? 이것만 이란 뜻은 이것밖에 없어. 라는 개념에서 얘는 only는 부정어 취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보자. 여기 부정어 어디니? 이 문장에서. only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잠을 많이 잔 후에 비로소 타미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잖아. 그치? 부정어 어딨어? only after sleeping a lot. 구 통째로가 부정어 구예요. 되니? 자, 그럼 강조해보자. 어떻게 하냐? 얘를 앞으로 보내야겠지. 불러보자. only after feeling a lot. 아이고, 자, 됐어요. 그 다음, could Tommy 그 다음, eat some food. 이되니? 이되니?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간단하네. 원리 하나만 정확하게 하니까 도치가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뭐야? 부정어 도치는 뭐다? 부정어 강조하고 도치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그리고 부정어 도치는 어떻게 도치한다? 의문문처럼. 끝. 됐지? 자, 그럼 이제 도치가 끝났습니다. 아, 실제로 도치 좀 어려워했을 거야. 그치? 왜 어려웠는지 알아? 왜 어려웠는지 알아?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래. 어떨 때는 이렇게 did, blame, did 이렇게 쓰래. 어떨 때는 보니까 막 이렇게 스토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문장을. 그러니까 도대체 어떨 때 이렇게 쓰고 어떨 때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첫 번째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상하게 도치하라고 해서 도치를 하는데 이게 주어 동사를 도치하는 건지 이 부정문 자체를 도치하는 건지 이걸 몰라요.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어.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 얘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네. 아니야. 해석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잔 후에야 비로소 뭐 그런 말이지. 오직 이때만 이란 뜻이잖아. 오직 잠을 충분히 잔 후에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니까. 이해되니? 이거는 좀 영어에서 그 도치 부분에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다 참고 표시를 해놓은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영어에서의 좀 습관적으로 얘를 그 이 only는 특히 특별하게 부정어 도치에 포함을 시켜요. 얘를 부정어 취급을 해요. 그 도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특별하게 적어놓은 거야. 얘 알아두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자, 그 다음 이때 강조를 한번 봐볼게요. 강조가 크게 도치랑 이때 강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펜이 이렇게 있습니다. 펜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나는 빨간색을 강조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뭐? 자, 아니 말고 자, 나는 이 빨간 펜을 강조, 이게 문장이에요, 문장. 얘가 이 빨간색을 강조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요시, 들어가지고 올려서 보여줘,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강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영어에서 강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앞으로 가져간다. 오케이? 자, 얘를 내가 빨간색을 강조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앞으로 가져가면 끝나네. 이해되니? 앞으로 가져가요. 근데 어떻게 가져가니? 지금 보니까. 뭘로 가져가니?
아니, 뭘로 가져가고 있어, 지금? 손으로 가져가고 있지. 그치. 얘, 한 손가락으로 돼, 안 돼? 선생님,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대답하세요. 한 손가락 돼, 안 돼? 안 돼. 그치. 꼭 어떻게 해야 돼? 양쪽에서 잡아야만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얘기했잖아. 아이폰. 얘를 갖다가 강조하고 싶어요.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맨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 두 손으로 양쪽에서 집어가지고 가야겠지. 그치, 뭘로 집어서 가져갈까? 그렇지. 입, 데스로 집어가지고 가면 됩니다. 가보자. 입, is, iPhone. 자, it is an iPhone. 그 다음, that, 수지, out at night.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시제가 뭐니? 이런 건 기초야, 기초. 이제는. 그지? 과거 시제는 난 뭘 썼니? 현재 시제 썼네. 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알았지?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이잖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자, it was an iPhone that 이렇게 되니? 자, 이 문장 주어 찾으세요. 동사는 but 목적은 at that 대신 목적할까요? 그런가요? 어? on iPhone? 왜? 자, 볼게요. 이렇게 있어. 내가 빨간색을 이렇게 강조를 냈어. 자,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 빨간 펜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서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빨간 펜이 있던 자리는 어떠니 지금? 비어있지. 그치? 이게 비어있어요. 그러면 얘가 목적어였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였어.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럼 목적어 어디니?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리는 어떻게 돼 있어? 비어 있겠지.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내가 원래 이렇게 문장이 있었는데 내가 뭘로 가져갔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갔지. 근데 이 손가락은 이 문장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이 문장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 어디서 온 놈이야 얘는? 외부에서 온 놈이지? 그치? 자, 얘는 이 손가락은 외부의 손놈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되니?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it was that은 it was that은 문장 성분이 뭘까? 없어요. 얘는 외부에서 온 놈이야. 이 문장 목적 어디 있어? on iPhone. 이해 되니? at night은 뭐 쓰레기일 테니까. 됐지? 이해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예 2번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 3번을 강조하고 싶어요. 오케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하고 고치 부분 필기하고 볼게요.
어디 있는 거야? 뒤에 있는 더 트럭? 네. 왜? 왜냐면 순간 아니야, 시에는 무조건 맞춰야 돼. 그리고 이것은 아이폰이 없다는 아니잖아. 이게 우리말을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은 아니에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제가 종속절의 시제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공부하느라 선생님 말씀 한 번씩 단독시 좀 하면서 공부합시다. 자, 다 됐나요? 자, 봐보자. 자, 수지를 강조하고 싶어. 불러보자. It was a Suzy. That bought on iPhone at night. 됐지? 자, 그다. At night 강조하고 싶어. It was at night that Suzy bought.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지? 네,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그러면 나는 이 bought를 갖다가 4번 강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Probably. Probably. It was bought 하기에는 너무 내 양심에 뭔가 찔리나? It was bought은 너무 아닌 것 같나? 뭐야, 불러봐, 빨리. 불러보세요. It bought? It... 어? 자, 얘는 어떻게 강조를 하냐? 수지. Did buy on iPhone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니? 조동사 do인 거지. 동사 강조할 때는 그냥 do를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야,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했어. I love you 그랬잖아. 그치? 아, 나 너 진짜 좋아하거든. 어떻게 하니? I really love you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어떻게 하니? I do love you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동사 강조는 it that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it that 같은 경우는 명사나 또는 부사구 얘네들만 강조할 수가 있어요. 4번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된다. 됐나?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법 때 공부했던 모든 것이 이제 웬만한 문법들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정규 과정에서는 이제 응용을 많이 할 거예요. 응용을 하면서 어법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독해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이제 응용을 할 거야. 실제로 이제 문법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잘 정리를 해서 이걸 이제 응용하고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쉬운 게 문법이에요. 세상에서 쉬운 게 문법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쌤하고 공부했던 학생들이 했던 짓이야, 이게. 이놈이 이제 문법을 이제 막 머리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얘가 학교에서 이제 배틀을 뜹니다, 막 친구들하고. 미친놈 같아요, 여기는. 배틀 뜨고 있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어. 선생님, 저 친구랑 문법 가지고 배틀 떴어요. 그러는 거야. 아,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네가 모르는 거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아무튼 문법 가지고 이제 그 응용 나오는 것들, 웬만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 거는 아주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틀만 잡은 거예요. 세세하고 미세한 것들은 이제 내신 때라든지 또는 이제 응용하면서 그때 얘네들 한 번씩 딱딱딱 찝어주면 하면 끝나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뭐냐? 우리가 수조에다가 돌, 큼직큼직한 돌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수조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물만 부을 거야. 그럼 빈 공간들이 채워지겠지? 그지? 그렇게 하면 이제 문법적인 거는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힌트를 좀 나눠줄게. 자, 보면, 우리 레벨 테스트 봤을 때 했던 형태랑 유사합니다. 그지? 그거야. 그 유사한 형태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빈칸은 뭔지 알지?
빈칸에 뭘 채워야 되는 건지 알지? 정답 쓰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예를 갖다가 한번 1번부터 5번까지만 1번부터 5번까지만 빠른 속도로 풀어볼게요.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그거를 푸는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자, 다 됐나? 됐죠? 자, 보자. 실제로 이제 내신 문제들이 이런 형태로 막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라이벌 구도로 해서 일부러 라이벌 구도로 해서 구성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아 이런 놈들이 라이벌이구나 이거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오지선다형 문제 나왔을 때 밑줄이 딱 그을 때 아 얘는 얘랑 라이벌이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아 얘는 얘랑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야 돼 라는 것들이 이제 몸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짜리 선택형을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하는 건데 한번 봐보자. 첫 번째, were used to 하고 used to 이게 뭐니? 뭘 묻는 문제야? be used to 하고 used to 어떻게 구분하니 이거? be used to는 뭐뭐 하는데 사용된 내가 하는데 이거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그렇지. used to 하면 뭐뭐 하곤 했다인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되겠네. used to는 자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그치? be used to 동사원형 하는데 사용되다. 한 가지 더 있지. be used to ing 뭐야? 익숙하다. 익숙하다라고 했었지 그때 쌤이. 자 탑 뭐야? used to 하곤 했다 되니? 자 친구들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 밖에 나가곤 했다 됐지? 자 2번 갑니다. 왜? 문장 끝에 전치사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사물이어서.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푼다고 까지 쌤이 얘기를 했었어요. 보세요. 지금 뭐랑 뭐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차이점이야. 두개 무슨 차이점이라고 했어? 뒷문자 완전. 어떤 게? 관계부사가 완전사고. 어, 관계대명사는 뭐기 때문에? 명사잖아. 관계대명사는 명사잖아. 명사니까 뒤에 어떻게?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지. 왜? 얘가 주목부 역할을 할 테니까. 이해하니? 관계부사는? 완전. 뒤에? 완전해야 될 거야. 왜? 얘가 쓰레기거든, 부사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완전하게 온다고. 이 차이야. 그래서 우린 뭘 봐야 되는 거야?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사물이야 사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사물 사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사물 사람의 차이점이 뭐랑 뭐의 차이점이? 후랑 위치의 차이점이에요. 그런 거는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딱 잡아야겠지. 그리고 그래서 얘는 지금 자, 이 문장, 이 문장 어디서 끊겨? 어디서 끊기는 거야, 얘는? 어? 아, 이 문장 자체는 일단 어디서 끊어야 돼? 여기서부터 지금 쭉 오잖아. 그렇지, 얘 앞에서 끊기는 거야. 그치? 그럼 어딜 봐야 돼, 우리는? 앞을 볼까, 뒤를 볼까? 왜?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세훈이가 이, 쌤, SIDS가 뭔가요? 질문을 했었지. 이거 알 필요 있나?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린 여기 안 볼 거거든. 여기 안 볼 거야. 뒤만 보면 끝나요. 이해되니? 어법 문제는 그렇게 풉니다. 자, 뒷문장 봐보자. 주어 뭐야? 그렇지. Infants and parents가 주어네. 동사 뭐야? Sleep.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문제에서 빨리 불러. 뭐해? 아니 여기 여기 문장 성분 뭐냐고 인더 쓰임배 쓰레기지 왜 전치사 보니까 쓰레기 묶어버려야지 얘는 그치 그 다음 컵만 나왔네 그치 컵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서지에스 얘는 뭐니 아니 아니 제 쌤 지금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얘 무슨 형태니 동명사 왜 얘 왜 나온 거야 어 얘 왜 나온 거야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that 접속사는 일단 그 다음 문장 성분 sleeping position 주어 그 다음 maybe 동사 important poor겠지 무슨 쓰레기야 다 쓰레기야 자 비동사니까 얘 보호겠지 되니? 자 보세요 그럼 이 suggesting 뭐니? 이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린 다 배웠으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인 거지? 아, 분사구문. 이건 거지? 오늘 배웠잖아. 분사구문이에요. 이해되니? 분사구문은 주로 뭐냐?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그냥 앞문장 이렇게 수식합니다. 형용사니까. 이해되니? 그니까, 뭐뭐 하면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뭐 하면서 하면 돼요. 제안하면서 하면 끝나버립니다. 해석할 때는. 간단하게 할 때. 자, 그럼 보자. 얘는, 보세요. 주어동사, 컴마, 분사구문, 이런 형태로 나왔어. 그렇다면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건 어디까지일까? 콤마까지인 거지. 그럼 우리가 볼 부분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끝나요. 이해되니? 그러면 infants and parents 주어, sleep 동사. 자, 무조건 누가 일을 다 한다고 했어? 뭐만 봐야 된다고 했어? 뭐만? 동사 보면 끝난다고 했지. 문장 형식 볼 때는. 그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려면 동사를 봐야 됩니다. 동사, sleep, 예. 자,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잠잔다. 부모와 아이가 잠잔다. 목적어 필요해, 필요해. 안 필요합니다. 그치. 이형식 동사도 아니에요, 슬립. 그치. 그럼 이대로 왜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입니다. 답은? 왜? 네. 끝. 이해되니? 어법 문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3번은 더 가관입니다. 3번은 더 가관이에요. 3번 아마 손 못 대는 학생들 꽤 있을 거야. 왜냐면 이거는 정말 와 선생님한테 공부했던 그대로를 여기에다가 응용하는데 와 이렇게까지 응용하는구나 라고 보입니다. 자 3번 봐봐. 지금 뭐랑 뭘 고르래? 뎀이랑 훔을 고르래.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야겠지. 뭔 차이점이?
겨? 이게 무슨 기억이야? 얘는 무슨 기억이야? 이게 무슨 기억이야? 무슨 기억이야? 주격 거목적. 어떤 게 주격이야? 아, 아니구나. 댐 무슨 격이야? 목적격. 품 무슨 격이야? 목적격. 겨울은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네. 뒤에 차이점 뭐야? 뒤에 차이점 뭐야? 그거야. 그거라고. 그럼 봐봐. 관계대명사와 대명사의 적을게요. 이게 대명사. 관계대명사와 대명사의 차이점이 뭐니? 앞에 콤마가 올 수 없는지. 왜? 자, 스스로가 왜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없는 걸 말하면 안 돼요. 알겠지? 배운 대로 딱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뒤에 무슨 차이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정답, 그겁니다. 관계대명사 뭐라고 했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럼 얘는? 그럼 뒤에 차이가 뭐야? 접속사 연결. 접속사 무슨 역할을 하는데? 문장을 연결하냐 안 하냐, 이것의 차이점이에요. 이해되니? 이 말은 즉 문장을 연결한단 말은 문장이 몇 개 있다 그 말이야? 주어동사 있고 얘 포함한 문장에서 주어동사 이렇게 있을 거란 그 말이야. 그치? 얘가 문장을 연결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봐보자 그럼. 그럼 보자. 여기서 보세요. 와, 뭐라고 해놨어. 그치? 그치? 자, 그리고 all of them이냐 all of whom이냐 그랬어요. 자, 위에 문장 분석해보자. 일단 있는 대로 한번 분석해볼게요. 자, 맨 뭐야? 맨 뭐야? 접속사, 그 다음 he, 주어, 그 다음 finish, 동사, 그 다음 he studies, 목적어, 그랬을 것이야. 자, 컴마 나왔네. 어?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그 다음 뭐 할까? he, 주어, 그 다음 자, read, 동사겠지. 그지? 그 다음 on account가 목적어일 것이야. of the experiments의 뭐니? 쓰레기, 그 다음 to society, 쓰레기, 그지? 그 다음 of naturalist, 쓰레기, 됐지? 근데 또 컴마가 나왔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all of 뭐뭐뭐 하고 remained 그랬어. remained 뭐야? 동사네. 그럼 앞에 뭐가 있다? 주어가 뭐야? 한 단어 말하세요. 한 단어. 주어는 항상 한 단어를 찾으라고 했어. 주어 뭐야? 생각해봐. them이나 whom이 주어가 될 수 있겠니? 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them이나 whom이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왜 안 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봐보자. 뭐가 있냐 앞에? 아, 전치사. 전치사 있네. 그럼 뭐야? 전치사 구잖아 얘네. 네. 전치사 구면 쓰레기예요. 주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가 좋아야? 올이 좋아네. 이해되니? 자, 그 다음 remained strictly, 그 다음에 얘는 부사니까 쓰레기고, 그 다음 unimpressed 뭐야 이거? 어? 그니까 얘 문장 성분 뭐냐고. 문장 성분 remain 몇 형식 동사일까요? 2형식 동사입니다. 그랬지? 아. remain 2형식 동사예요. 그럼 뭐예요? 뭐. for, 그 다음 by his discoveries 과로 되니?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럼 보자. 여기 보세요. 주어동사가 있지? 이해되니? 자, 문장이 두 문장 있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거 어디니 접속사? when이 있네. 그치? 이 when이 이 두 문장을 연결해줬어요. 됐지? 됐지? 그리고 쓰레기들 막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주어동사가 나왔지. 그러면 또 새로운 문장이 나왔지. 새로운 문장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또 접속사가 또 있어야 돼. 이해되니? 여기엔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them이냐 whom이냐 그랬어요. 접속사가 따로 없지. 그치? 그렇다면 접속사 역할을 할 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답이 뭐야? whom이 답이에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더러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이거는 조금 심해요. 자, 문장 개수 마이너스 1. 접속사는 뭐야? 접속사는 문장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워라, 얘들아. 알았니? 접속사는 뭐다? 문장 개수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그래요, 이거는. 당연한 거야. 주어동사 있어요. 문장 몇 개야? 네 개지. 얘를 연결하면 반드시 접속사 몇 개 있겠니? 세 개가 있을 것이야. 이런 짓 하고 있지 마세요. 이런 짓 하지 마. 여기 지금 당연한 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니, 쌤이 이런 애들 봐서 그래요. 여기서 공부를 해왔는데, 와,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해봤구나.
아, 왜 그랬지? 자, 아무튼 간에 이 문제 이해되니? 문제 푸는 법 이해되니? 그동안에 우리가 문장 분석 DJ 공부했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어법은 일단은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장 한번 넘겨볼까요? 책 너네 그 프린트 받은 거에서 프린트 받은 거 두 장 한번 넘겨볼게요. 프린트 받은 거 두 장 넘기면 뭐가 나오니? 구문 독해 나오지. 그치? 구문 독해 나옵니다. 2번과 3번만 해볼게요. 2번, 3번. 2번, 3번 어떻게 하냐? 먼저 문장 분석합니다. 문장 분석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뭐 시험 보다가 독해하다가 단어도 모르면 나한테 물어볼래? 항상 일단 현재 시점에서 최선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내가 뭔가 단어를 모르겠어,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단어는 이제 정말 숨 넘어갈 때까지 할 겁니다. 다 됐어요? 2번, 3번 둘 다 했나? 응? 응? 어쩌라고, 나보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 자. 가봅시다.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이거 한 문제는 해야겠다. 아까 어법에서 내신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개는, 5번 한 개는 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5번 한 개는 얘가 또 연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봅니다. 5번에서 자, has ya, have ya? 탐보니? 탐보야? 왜? 어? 어쩌라고, 그러니까 했으냐고 해보냐고 다. 와, 야, 근거가 이게 보스 AMB야? 세훈아, 해지야, 해비야? 왜? 왜? 보스 AMB에서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내신에서 등장하는 어렵게 등장하는 부분들입니다. 봐보자. 문장 분석합니다. 주어 뭐야? Scientist 주어, 동사 뭐야? Fear. 그 다음? 그 다음? 대수 뭐야?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접속사지. 접속사는 목적격 접속사는 없고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거지. 물론 그 말을 의도했을 거예요. 왜냐면 관계대명사만 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걔네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얘가 대절이 일단은 목적절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대 접속사니까 뒤에 또 주문사 있겠네? 주어. 주어는 쌤이 항상 어떻게 찾아라? 주어는 한 단어만 찾아라. 한 단어만 찾아라. 그 이유는 금방 드러납니다. 주어 뭐야? 자, 엔티바이러스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어우, 쓰레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Both animals and humans. 이거 주어 될 수 있니? 없어요. 왜? In. 전치사잖아. 전치사구야. 그럼 뭐야, 얘? In부터 어디까지 쓰레기야? Humans까지 다 쓰레기야. 주어 뭐야? 한 가지밖에 없지. The overuse가 주어입니다. 동사 볼까요? 동사는 뭐에 의해 결정이 돼? 주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답 뭐야? 해즈야. 이해되니?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동사 바로 앞에
humans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답 뭐라고 써라야? 낚시질이지. 뭐라고 써라 라고 의도한 거야. 문제가 have라고 써라 라고 의도한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주어를 주어 쌤이 주어가 뭐야? The ovoids of the humans까지요. 이렇게 하면 답을 뭐라고 쓰게 돼 있어? have라고 쓰게 돼 있어요. 쌤이 그렇게 주어는 한 단어로 찾아라 강조한 이유가 뭐다? The overuse가 주어기 때문에 답이 뭐다? has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 알겠지? 실제로 이제 이 문제는 내신에서 정말 정말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쌤이 먼저 한 문제를 한 겁니다. 자, 방금 이 문제 한 개만, 한 문제만 리딩해서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2번 봐보자. 2번 할까, 3번 할까? 3번 합시다. 자, 2번은 쉽지? 자, 2번은 쉬워. 자, 분석만 해보자, 2번은. 주어 뭐야? 주어 뭐야? To conquer fear야. 한 단어만 하라고요. To conquer fear. 둘 중에 결정하세요. 이게 주어야? 동사는? is, 보어, 쓰레기, 대치. fear는 뭐야, 그럼? 그렇지, 뭐해? to conquer의 목적어인 거지. 준동사의 목적어. 되니? 자, 3번 갑니다. 주어. you, 동사. will succeed, or not. 뭐, 됐고, 그 다음. in the future, 쓰레기. 그 다음. depends 동사. 그 다음. on your will, 쓰레기. 왜도 뭐야? 쓰레기. 아니, 뭘 그냥 다 쓰레기야? 부산이. 어? 부산이. 너네가 판단해봐. 뭘 것 같니? 왜? 인지 아닌지니까 접속사야? 물론 접속사에서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긴 해요. 근데 판단하세요. 너네가 모르는 상황, 모르는 뭔가가 나올 수 있잖아. 아, 동사가 두 개야. 근데 뭐? 아, 문장이 두 개라서. 문장이 왜 두 개야, 지금? 인지. 어? 동사가 두 개니까. 어. 문장이 뭔데? 주어 동사. 어? 문제가 생겼지? 무슨 문제가 생겼니?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생략됐어요. 안 돼요. 자, 이게 문제예요. 주어는 생략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략은 절대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우리가 그동안 문법에서 배웠던 생략 가능한 그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생략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내 머릿속에 문법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때는 머릿속에 문법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 내가 모르는 뭔가 생략을 했나 보구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이외의 거 절대 없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판단해보자. 동사가 두 개야. 대박. 어떡하니? 동사가 두 개라는 말은? 즉, 반드시 주어도 두 개다. 오케이? 왜? 영어는 무조건 뭐니까?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니까 동사가 등장했어. 그렇다면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주어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즉 이 말은 뭐야? 문장이 몇 개야? 두 개야. 즉 이 말은 또 뭐야?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딨니? 웨더가 접속사였던 것이다. 이해되니? 이해되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 남은 일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돼? 찾으세요. 어. 이 모든 게 주어예요. 어디? 여기서부터 예까지. 정답. 웨더부터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예 거니까. 웨더부터 퓨처까지가 통째로 주어입니다. 주저를 이끄는 이렇게 동사인 거지. 이해되니? 전에 우리 이거 했잖아. I know that 뭐뭐뭐 이렇게 쓰잖아. 얘 주어. 동사 어딨어? 목적 어딨어? 얘네가 통째로가 목적절이야. 마찬가지로 목적절이 있는 것처럼 주어절도 있어요. 그치?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가 통째로 주어절인 거야. 이해되니? 얘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 네가 미래에 성공할지 아닌지는 의존한다. 너의 will 뭐야? 하는 것에. 뭔지 모른다 쳐. 너의 will에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해되니? will은 의지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일단 숙제를 먼저 좀 적을게요.